맞다. 거기, 거기, 저기. 슝 나가네. 예? 아이고 조금 우와 뿅. 쉬운 건 아니네 이거.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들이 정신통일. 너무 욕심부리지 마요. 오 잘했다. 자전거 한번 신나게 탔네. 우리 근래 타러 가자. 신우는 거야 그냥. 어린아이 같이 초원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여기서 일정은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예, 네, 다 했어요. 더 있어요. 좀 더 네? 들어가서 다 들어가세요. 네. 여기서 몽골 말도 배우고. 예, 네, 키가 크니까 낮추라. 몽골 속도에 사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살 거다. 아. 모습이 들어가실 거라. 그렇구나. 네, 저 치기식하니까 저분이 네. 집집마다 다 치기식한 적이 있어요. 집에. 모두 집에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전자도 어제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불상도 있어요. 우리 뭐 떡전아 1차? 여기 좀 더 있어요. 아 어제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요. 근데 뭔지도 몰라서 땅콩도 아니고 이상하다 했어. 또 있어. 온돌, 온돌이구나. 네. 어제 그 국물이야? 잔이다. 막걸리 한 잔도 괜찮죠? 요때 막걸리라는 거. 한국만 있나? 야, 몽골 막걸리 있어? 몽골 막걸리 느낌 있을 거야. 근데 두석주가. 요거 한번 드셔보고 전동차 그리고 좀 더 저 치즈라면서 같이 드시면 또 틀려요. 요거 먼저 우선 한 잔씩 드셔보고. 몽골은 항상 안에보다도 밖이 더 시원하구만. 없잖아 이게 에어컨도 없고 밖이 더 시원. 그 사람이 조상인가 징기스칸인가 사람이? 징기스칸. 징기스칸 출신으로 계리에 다 했어요 몽골 집에. 여기가 지금 이거 보시면 몽골 삼. 예. 징기스칸이라는 이쪽에 보기가 성길. 태무전이라고. 조그마한 태무전이라고. 태무전. 태무전. 성길 사건이구만. 예. 조그마한 태무전이라고 두 가지 오고 있어. 저번에 징기스칸, 태무진, 성길스칸 그렇게. 성길 성길 사건. 아 어제 먹었던 그 차. 네네. 밀차래요 이게. 아, 잠깐만 누군데 제가 다 이게 쏘 있어 제가 그래 쏘 있어. 네, 똑같아. 아침 조식은 몽골 사람들이 요거 차 밀차 드시면 조금 먹어요. 아침 식사가 꽈배기라고 하면 돼 우리 꽈배기. 아, 꽈배기 단가 그럼? 원래 물도 귀하고 하는데 화장실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 화장실 그냥 비오는 날만 나가서 일 나가서 보고 그냥 소똥이나 양똥이나 이래서 묻힌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왜 양 키울 때는 소똥이라면 이렇게 배그 만들어놔 이렇게. 그러면 성냥인들이라면 못 쳐들어오고 냄새 맡고. 네, 그래서 보통 어떤 데 유목민족들 집 보면 똥을 이렇게 배그로 아니
소똥. 소똥을 해서 벽을 싸놔요. 쭉 양들이 있는데. 그또 소똥을 이렇게 떼, 뭐냐, 그. 떼감을 쓰잖아. 떼, 떼기도 하고, 이렇게 벽도 만들어 놓고, 저기 보면 이렇게 똥을 이렇게 지어 놓은 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 떼, 하자 말라고, 거기. 화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예? 똥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옥수수 있잖아. 엄청 화력이 좋아요. 그러면 아, 네. 혹시 병이 싶은 얘기를 한번 여쭤봐요. 뭐, 사랑, 뭐. 사랑, 사랑해요. 비, 참았다. 비, 참았다. 참았다. 그래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디 어디로 또 움직여요? 적응해요. 적응이 돼요. 이런 거 해놓고 아. 해놓고 이게 온도를 해서 아, 관광객을 진짜 추워요. 올 수가 없구나. 관광객들이. 9월 제 작년 팀 할 때 제가 9월 30일 왔는데 막 추워 두 번째에서 엄청 추워요. 이 사람들 막 겨울에 엄청 두꺼운 가죽 있잖아 속가죽이 그걸로 입고. 장비로거든만 완전히 털모자 쓰고 뭐, 그래서 털이 손이 바람 막이 없잖아 이게 막 바람에 불면 엄청 네. 그래서 엄청 추워 이게 막 우리 같은데 건물도 많고 하니까 막아주잖아요 여기는 추우니까 엄청 추워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어린 양을 길려서 성인 양을 만들어서 뭐 여기 우유도 짜고 젖도 짜고 팔고, 거기도 팔고 판도 팔고 그거 털을 해가지고 예, 또 가죽도 뭐, 이용하고 가죽도 아, 예쁘지? 그림이 더 예쁘네. 그렇지? 아, 이거는 체험을 아주 이렇게 양고기 체요. 양고기 체요. 응?